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원을 모은 사람은 부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5년, 보통 10년 걸립니다. 1억 모으면서 인내와 검소, 자제력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건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왜냐? 절대 단시간 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는 1억 모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을 가졌든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 진짜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맞죠? 왜냐?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 중에 1억을 모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으로는 20% 안에 드는 겁니다. 80%는 못 모은다는 거죠. 80%는. 월급쟁이 중에. 그럼 10명 중에 2명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걸 모은다 섬치더라도 사실 1억 가지고 막 크게 할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독 1억을 강조한 이유는 1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금전적 리스크는 웬만하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억은 대출금 없이 1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 없이. 순자산 1억. 금자산 1억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1억 가지고 뭐 좋은 아파트 간다거나 조미료 살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의 큰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한 리스크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억까지 부자 못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맞습니다. 부자 못 돼요. 2억 가지고 있어 부자 못 돼. 근데 사람들 자꾸 뭔가 이상한 게 뭐냐. 부자가 안 되면 뭔가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1억 모아봤자 부자 안 되는데 그 갖고 있어서 뭐 하냐고. 이딴 얘기합니다. 1억도 없는 사람이.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돈을 모아본 사람은 뭐 1억이 돈이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야, 1억 가지고 뭐 한다 그래? 야, 1억 가지고 뭐집살수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근데 1억을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좀 달라져요, 이게. 예. 일단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 내가 설령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안정 같은 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약간 좀 내가 이제 편히 누울 수 있는 이제 약간 매트리스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동안 내가 잘때 그냥 마둣바닥에 잤는데 이제는 매트리스 깔린 거죠. 1억이나 매트리스가 푹신푹신한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억 원을 모은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80만 원씩 모은다 해도 10년이고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8년입니다. 이걸 한 달도 빠짐없이 적금 넣어야 1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1억 원을 모으려면 직장을 꾸준하게 다녀야 되죠. 경제활동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논다거나 놀면서 돈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쉬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모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장을 그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인터벌 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으니까 1억을 모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억 모은 사람들 중에 중간에 놀고 돈 쓰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의. 1억을 모았다는 그겁니다. 아,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중간에 안 그만두고 계속 일을 했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뭐 직장 퇴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1억 모은 사람 있냐고요. 없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 불가능하지. 맞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80만 원 10년 모아야 1억이에요. 80만 원씩. 근데 4, 5년 일하고 그만두고, 그만둬도 놀면 돈 쓰잖아, 이게.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가면 큰돈 쓰잖아요. 그러면, 1억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이게. 그러니까 1억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성실하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저축을 했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한눈 안 팔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은 돈이 없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 직장을 다니면서 기회가 많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날려본 거지 않습니까? 날려먹고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돈 관리 못했다거나 돈을 쉽게 날려먹었다거나 직장 꾸준히 다니지 않았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물론 사람은 돈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것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근데 돈 만큼도 정확한 게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 모은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한 만큼 그래도 좀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나이 보고 돈이 없으면 보통 그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이 보고 돈이 없는 분들. 대체로 어떤 거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비투 같은 돈 날려먹었다거나 사업했는데 말아먹었다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거나 유흥에 빠졌다거나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억을 모은 사람들 중에 뭐 사람들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나쁜 짓 하고 아니면 뭐 도박에 사는데 빠지고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살았다는 증거죠. 또 한 가지 이제 1억을 모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웬만한 소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웬만한 돈 씀씀이는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신 유행하는 게 있어도 거기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 유행이 민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이 민감하죠. 왜 민감한지 아십니까? 호주머니 비어있거든요. 원래 돈이 없을수록 쪼들리고 뭔가 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없으니까 뭔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더 강해.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면 오히려 자동차에 더 눈독을 들입니다. 내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차를 사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차를 산다거나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차를 무리하게 사지는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제가 생각해보면 돈이 없을 때 오히려 차에 대한 욕심이 더 강했어. 근데 돈이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지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막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괜히 막 있어 보이려고 비싼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라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뭔가 유행하는 게 있어도 어차피 유행,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래 내가 줬는데 돈을 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1억을 모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액수를 떠나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억 안 모은 사람들 유튜브엔 이런 채널 안 뜸 뜰 리가 없지.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데. 또한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저장만 하면 되려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GDP부터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데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 함. 카푸어가 전면하면 중고차 시장 캐피탈 투자한 투자자 모두 문제가 생김. 이 채널이 본인의 카테고리에 뜨는 사람만 절제 잘하시고 절약하시면서 미래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 결론. 나만 아니면 돼. 맞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 붕어형 같이 사면 대한민국 망하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부정 안 할게. 붕어형처럼 진짜 뭐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도 안 하고요. 뭐 차도 안 굴리고 뭐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 산업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전 국민이 다 하냐고요. 제 채널에 무슨 구독자 1500만 명 채널도 아니고요. 8만이야 8만. 제가 유튜브에 양념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 국민이 다 챙겨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도 들을 사람만 듣지 않는 사람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이런 썰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 듣냐? 열심히 살고 돈 모은 사람만 듣지 돈 오는 사람 안 들어요. 비는 사람 안 듣습니다. 푸어족도 안 들어요. 연로족 안 듣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들을 사람만 들으면 돼. 들을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 들어서 뭐 아끼고 쓴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휘청거린다거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여러분 있잖아요. 어차피 쓸 사람은 써요. 제가 아무리 백날천년 얘기해도 쓸 사람은 씁니다. 차 구릴 사람 굴려요. 여행 갈 사람 갑니다. 배달 음식 먹는 사람 먹어요. 어차피 저도 이런 썰을 푸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민이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어. 이미 소비의 맛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대한민국이 특히 내수 경기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내수 경기 박살 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재방송을 모든 사람이 다 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방송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겠냐고. 안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아꼈던 사람은 아끼면 되고 모을 사람 모으면 돼요. 제가 모든 국민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따라고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 모은 사람만 합니다. 예. 쓸 사람은 계속 쓰라고 놔두시면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주변에 한심하게 사는 분도 있으면 설교할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그냥. 주변에 뭐, 돈도 없는데 앵다니고, 차 굴리고, 배단 음식 먹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놔둬요. 나한테만 피해가 안 가면 돼. 어차피 저 사람들 뭐, 저래서 살다 말 사람들이야. 여러분만, 잘 유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만 돈 관리 잘하고 사치 안 부리면 돼. 어차피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내수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돌아가게 만들려면 뭐 배달 음식 저렇게 시켜 먹는 사람들, 차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단지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재련 얘기 한다고 해서. 안 들어먹는 사람은 안 들어먹어요. 예, 제가 겪어보니까. 이미 나이 먹고 저렇게 소비의 맛에 빠진 분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빠진 분들은 안 들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 유튜브 보면 부모형처럼 살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안 좋아진다는데, 어차피 여기서 뭐, 구독자분들이 이 얘기 듣고 따라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인 휘청거리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대한민국 경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소비를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니까. 차를 막 사고, 뭐, 생각 없이 소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